앵커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대선 이후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어제 오늘 나타났던 얘기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거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주식시장은 이쪽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이거는 현재 지금 최근의 시각이 아니라 제가 한 6시 정도에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뭐 바이든이 된다, 뭐 트럼프가 된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섹터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셨을 거고요. 오늘 주제, 앵커리포트의 주제는 미 대선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뭘까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은 어쨌든 결과는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고 주식시장이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앞에 가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제 가장 많이 봤던 그런 그림일 거예요. 미국 지도 열어놓고 누가 이기냐 이거 봤고요. 그리고 이들의 표정이 어떨까, 어느 쪽에서 먼저 승리가 나올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 5일 오전이 되면서 한국 시간으로 되면서 좀 더 지금 현재 불안해지는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위터를 보게 되면은 자꾸 우리 표를 훔쳐가고 있다, 우편 투표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에 트위터가 달았습니다. 경고. 이거는 지금 현재 경고가 될 수 있고 확실하지 않은 콘텐츠니까 주의하시라 이렇게 경고를 달았고요.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지금 확실한 결과가 내가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확실한 결과가 아니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라 라면서 계속 소위 와서 경고 딱지가 붙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좀 싸울 때가 많네요. 지금 현재 SNS 쪽도 싸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어떻게 선거 결과가 나올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대선 결과는 계속 ING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요,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미 대선 결과를 모두 다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재선이 안 된 대통령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주가 수익률이 재임 당시의 수익률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인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재선할 가능성을 보면서 강세를 보인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날 것이다 라는 부분도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루웨이브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지금 현재 바이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휩쓰는 것을 블루웨이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 쪽으로 레드웨이브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블루웨이브의 가능성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움직였다고 하긴 하는데요. 일단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264, 217, 270이 매직 넘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의 근접했다라고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에서는 바로 상원입니다. 상원도 민주당이 싹쓸이하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현재 48대, 여기 동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48대 48, 이렇게 나온 것을 하고 일단 여기에 매직 넘버는 5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된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되지만 상원 의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가져갈 아니면은 민주당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루웨이브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식시장도 오르고 오늘도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대체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일단 월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증시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당선자가
확실해진다면은 이것은 불확실성의 제거로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어쩌면 한 달까지도 이런 미대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예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동성 확대는 여전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완화됐던 거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 대선 결과가 연준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 대선 결과는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강세론자의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강세론자 이야기를 하느냐 또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로금리 시장에서는 제로금리 하에서는 시대에서는 주식만큼 좋은 재테크 수단이 없다 라고 믿고 있는 강세론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보시게 되면요. 지금 블루웨이브, 레드웨이브 때의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살펴봤더니 블루웨이브 때가 확실히 주식시장의 상승률은 더 높았습니다. 흐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S&P 지수가 민주당의 싹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56%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웨이브의 경우에는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봤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다른 당으로 갈렸을 때 분리가 됐을 때 오히려 S&P 지수는 60%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세론자에게는요. 소위 말해서 미 대선 결과가 어떻든지 증시의 랠리는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히려 연준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이거는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반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톰리라고 해서요. 탐리라고 해서 정말 엄청난 강세론자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상당히 유명한 아이비 쪽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른 곳에 이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 증시 때부터 강세를 불러 외쳤던 초강세론자인데 이분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뭐 결론은요. 다 오른답니다. 어쨌든 증시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이스 케이스가 바로 존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아마 랠리가 한 10% 정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이 됐을 때 서프라이즈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는 아마 지금 베이스 케이스보다는 한 15% 정도, 그러니까 이때는 10%,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15%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경합의 국면이고 좀 더 대선 결과에 대한 혼란이 일어났을 때 이때 어떻게 얘기가 되니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두 케이스보다는 덜 오릅니다. 5에서 7%. 하지만 결론은 어쨌든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된다면 일단 주식시장은 다 괜찮다. 뭐 누가 됐든 괜찮다를 지금 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민주당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게 증세입니다. 법인세 증가, 법인세를 올린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 부양책이죠. 재정 확대 정책. 이 부분과 더불어서 금리는 오르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점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나눠진다면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아주 너무 과다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세는 아니더라도 증세가 안 된다면은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부양 규모가 커져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도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쪽이 되더라도 결과만 빨리 나오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채권시장이 블루웨이브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서 리스크를 좀 더 관리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결국은 다시 한번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0.7% 정도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또 갑자기 이런 흐름이 푹 떨어져서 다시 올라올까 싶었는데 요 흐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들 더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향후에는 재정 부양 정책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양책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0.7%보다는 채권금리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 대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워싱턴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어떤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은 여전히 연준 최고 책임자,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이거죠. 재정 정책이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 확실해져야지 우리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흐름 변함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얘기가 되고 있는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정치적인 분야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가 더 많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적으로의 어떤 이슈가 끝나면은 FOMC가 연준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생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오히려 2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경제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나오고 앞으로 통화정책은 어떻게 될지 이 점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어떤 논지나 흐름들이 변하지 않는 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여가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월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조금 정리가 돼야지 우리 증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시장 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한 의미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